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잔소리래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 날, 아니, 설날. 민족 대명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명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가사노동, 귀경길 교통체증, 그리고 친척 어른들의 잔소리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대로 당할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날 잔소리 대비 팩트 모음, 빼박 캔트 레알 팩트로 반박하자고요. 2018년 기준 졸업 후 입사까지 드는 돈과 시간이 평균 10.7개월에 342만 원이래요. 이제 막 졸업했으니 너무 닥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빨리 취직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취직을 한 사람들 중에 62.8%가 1년 1.9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대요.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요. 저는 시행착오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 갈수 있도록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게다가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 진건 아세요? 아, 참, 안 그래도 면접 복장이 필요한데요. 남성은 평균 22만 5천 원, 여성은 13만 5천 원의 비용이 드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벌 사주실래요? 요즘 평균 결혼 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3,085만 원이에요. 예식장이 1,324만 원, 예물이 1,429만 원, 예단이 1,457만 원은 한다고요. 스몰 웨딩 하면 안 되냐고요? 아휴, 결혼식을 안 올려도 그중 주택 마련 비용만 1억 6,791만 원인데요. 부모님께 부담 안 드리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3년 기준 서울 거주 1인 가구 생활비가 135만 원이지만 뭐 아리수만 마시면서 살면 언젠간 가능하겠죠. 뭐그 대신 혼수용품은 지원해 주실 거죠? 자녀 한 명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총 8,552만 원이래요. 대학 등록금까지 하면 교육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맞벌이는 필수잖아요.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 184만 7천 명중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 교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무려 61.4%예요. 소중한 아이 제대로 키우려면 아직 한창 벌어야 할 때라고요. 이모, 삼촌, 고모, 큰아빠, 20대부터 50대 남녀 2,500명이 설날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 뭔지 아세요? 3위는 용돈 줄 테니 받아가라. 2위는 올해 모든 일이 다잘될 거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뭐냐고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가 차지했습니다.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해요. 휴. 팩트가 이렇다 한들 현실과 온라인은 다르죠. 올해 설만큼은 부담이 될수 있는 근황 묻기보다는 다잘될 거다라며 그저 어깨 한번 토닥여 주세요. 오랜만에 모이는 좋은 날이잖아요. 제발.